근데 노원지 기자 이 보면 오청성 북한 귀순병사가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나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이국종 교수랑은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18살에 군에 입대를 했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들어간 건데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학.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법학과가 상당히 인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이제 법대가 있긴 한데 요즘에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은 로스쿨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황성준이 이렇게 질문 드릴까요? 지금 이 북한 기순병사가요. 굉장히 의식은 완전히 이제 회복은 됐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뭐,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병행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런 위중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전쟁터 같은 데 취재를 가보면은요. 예. 총 맞았을 때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요. 먼저 설명을 하다가 이북들을 다물어요. 왜 다물냐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당해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당해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으면 총 맞은 사람끼리는 얘기를 잘해요. 서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정신력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랬을 때 그 정신적 트라우마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 참전 용사들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총을 안 맞더라도 많은 경우에 이 스트레스 장애 문제를 호소하고 이 진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물론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은 아니고 대부분이 잘 치료를 하면은 다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다루어놓으면 굉장히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